한국시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본사인 시티그룹의 소비자금융사업 부문 출구 전략에 따라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사업 부문의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과 함께 은행 내 재배치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계좌와 상품은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신규 가입은 중단됩니다.